작품을 쓴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계속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던데, 이 글을 쓰고, 그 다음에 한 2년 후에 아주 심각한 상태로 계속 있었던 어떤 그 우울증이 더 악화되고, 그래서 사라진 아글라야 페트라니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될것 같기도 하고, 이 글을 쓰는 게, 제가 아까 순간적으로 빙의된 것일 수도 있는데, 이 글을 쓰면서 그 같은 상태를 계속 느끼는 것이 약간 그때는 실제하는 감각처럼 느껴지고 슬퍼지고, 왜냐면 계속 울잖아요, 지금. 텍스트 보시면 알 거예요. 계속 울거든요, 화자가.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, 이 정도 하죠. 고요했습니다. 혼자 한번 읽어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. 네, 전시장에서 뵙겠습니다. 네. 나가기.